창세기 37장을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구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과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야곱은 결코 꿈에도 그리던 그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왔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마음에 심기운 어릴 때 자란 고향, 이것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요사이 저는 어린이들에게 대해서 대단히 안되게 생각하는 것은 요사이 어린이들은 마음에 고향이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하도 이사를 당해가지고서 국민학교 6년 동안 온전히 졸업한 애가 없어요. 이 학교에 좀 등에다가 또 제 학교로 뛰어넘어가고 제 학교 가다가 또 저리 뛰어넘어 해서 나중에 서로 만나가지고도 속을 들었고, 야, 이 문둥아, 그럴 사람이 없다고. 전부 손님이요. 여러분, 저는요, 국민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같이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그 동창들을 지금 만나면은 꼭 그때 코 올릴 때 동창하고 꼭 같아요. 얼마 전에도 내가 부산 집회에 나갔는데 그 국민학교 다닐 때 나와 같이 공부를 한 여학생 한 사람이 53살인데 지금 이제 여학생이 53살이니까 남편들은 대개 천당을 간 사람이 많아요. 과부가 아마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날 찾아와가지고 저, 예, 얘가 뭐야, 다 늙은 사람. 예, 보험 하나 들어줘. 난 신랑도 죽고 없잖아. 먹고 살라니까 힘드니까, 예, 보험 하나 들어줘. 이거 꼭 국민학교 때 말이지. 우리 같은 방에서 공부하고 하던 그때 기분이라. 그런데 6년 동안 같이 지내놓으니까 그 마음의 친구라는 것이 아주 잊을 수 없는 친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고향, 지금 물론 고향에 가봐도 개발이 되어서 다 변화되고 옛날 모습은 없습니다. 어느 시인이 말한 것처럼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로다 하는 것처럼 옛날 우리 어릴 때 자랄 고향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랄 때 고향이 마음에 있어요. 자랄 때 있던 그 소나무도 내 마음에 있고 그 개천도 내 마음에 있고 그 언덕도 다 사라졌지만 내 마음에 있어. 내 놀던 옛 동산에 다시 와 찾아보니 그는 그 노래도 있지만은 옛 고향 땅에 우리가 마음으로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어릴 때 자란 그 고향에 대한 그 그리움이 영혼 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근데 요새 어린이들은 고향이 없어요. 그러므로 마음에 그 안식처가 없습니다. 빌딩 숲 속에서 자라가지고서 그것도 한 곳에 있지 않고 반낮 아버지 어머니가 돈 번다고 이 아파트 샀다가 좀 오르면 팔아풀고 저 아파트로 옮겨가고 저 아파트 샀다가 좀 또 오르면 또 저 아파트로 가고 그러니 국민학교 졸업받는데 학교를 세 분, 네 분 옮기고 고향이 있을 택이 어디 있어요. 이래서 마음이 살벌해집니다. 음식도 그래요. 음식도 어릴 때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음식,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이 나이를 먹으면 그 음식이 생각이 자꾸 나요. 여러분, 옛날 우리 자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음식도 맛있게 됐지 않습니까? 재료도 풍부하고 조미료도 많고 한데도 불구하고 늘 그 옛날 어머니가 부엌에서 주물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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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만들어주던 그 음식이 자꾸 기억이 난다고요. 아니, 지금 같으면 얼음도 없지요. 그 장독간에 군벙이가 굶실하는 것, 그 이렇게 제껴놓고, 그 이렇게 떠와가지고서, 뒤뜰에 가서 고추 따가지고서, 이 사발에다가 우물물 퍼다 담아놓고 팍팍팍 꺼가지고서 그 찍어 먹는 것. 그 굉장히, 굉장히 어릴 때기 맛있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라는 것은 음식도 어릴 때 먹던 것으로 나이가 먹으면 돌아가고 마음도
어릴 때 자란 고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보면은 고향 땅에 돌아가기를 다 원했었습니다. 야곱도 외아저씨 집에 가서 살면서 끊임없이 그 마음의 소원이 아버지가 계신 고향 땅으로 가야 되겠다. 고향 땅. 그 사람도 늙으면 또 그 마음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많이 돌아갑니다. 젊었을 때는 부모가 뭐 필요 있나 보세요. 떨어져 나가지만은 또 나이를 먹으면 그 마음의 고향인 아버지, 어머니, 부모 생각이 마음속에 늘 간절히 나고 또 부모에게로 서서히 돌아갑니다. 그 인생이란 떠났다가는 나중에 다 마음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가 그렇게 소원하던 아버지의 우가른 땅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네 사람의 부인을 통해서 열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사람은 정부인이고 두 사람은 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애들이 나가서 목축을 합니다. 야곱의 직업은 목축인, 가서 짐승을 기르는데 이 요셉은 그 열두 형제들 중에서 제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아버지께 효성하고 사람이 어릴 때부터 딱 발랐습니다. 델상바란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벌써 어릴 때부터 보면 저건 큰 제목이 되겠다, 저거는 불땔감밖에 안 되겠다 벌써 드러나요. 어릴 때부터 벌써 드러나는 것입니다. 열두 아들 중에 요셉이 인물도 수리하고 어느 행동도 바르고 탁월했습니다. 이래서 함께 목축을 보내놓으면 이 요셉은 꼭 아버지가 시킨 대로 열심히 짐승들 돌보고 그리고 풀만 데끌러 가는데 그 이복 형제들은 그냥 짐승 갖다 놓고 풀을 먹든지 말든지 던져버리고 자기들 혼자만 놀러댕기고 도무지 짐승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셉이 꼭 오면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쳐요. 여러분 형제들을 많이 길러보면 꼭 일러 바친 놈이 있어요. 저도 이 아홉 형제간끼리 어릴 때 자랐는데 우리끼리 싸우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일러 바쳐봐라 막 가만두는가 막. 그래도 오면 막 아버지나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기가 바쁘게 뛰어가서 일러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엄마, 오빠가 이랬어, 동생이 이랬어, 그 일러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우리 형제간 중에 별로 일러 바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 밑에 동생이 자꾸 일러 바치는 사람이었어. 그러므로 일러 바칠까 싶어서 오곤이 이렇게 오그러져가지고서 뭐 나쁜 짓 해놓고 난 다음에 그래가지고서 못 일러 바치기 위해서 뇌물을 다 주고 동생들에게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 꼭 들에 가서 목축을 하고 돌아와서는 아버지 앞에 와서 일러 바쳐요. 아버지, 형 아무개 아무개는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저 형은 이렇게 나쁜 짓을 꼭 일러 바쳐요. 그 아버지가 그러면 그 형들을 불러다가 호되게 꾸짖습니다. 목축을 하러 나가라고 했는데 그래 너희 밥 공짜로 먹는 거냐? 도대체 뭐냐? 아주 호되게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꾸짐을 받고 나니까 놈 요셉이 놈 두고 보자 나쁜 놈 이렇게 앙심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그 형제가 많으면요 꼭 형제를 고루고루 사랑해야지 특별히 편애를 하면은 다른 형제들이 그 형제하고 원한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꼭 어릴 때 그 많은 애들을 기르니까 다 좋아할 수 없지요. 그래서 조금만 한 애를 편애해서 사랑해주면 그만 다른 애들은 마음 어? 그래 저는 진짜로 어머니가 낳았고 나는 데려왔다 그러더라 나는 주워왔지 그래서 나를 이렇게 하지 그렇게 꿰뚫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니까 다른 형제들이 다 비틀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애들에게 여러분 뭐 도와줘도요 몰래 도와줘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딸 아들 하나 딸 둘인데 딸 둘이 다 대학을 다녀요. 그런데 이 딸에게 아버지가 뭘 도와줘도 콕 몰래 눈을 깜빡깜빡깜빡 하고 일하고 줘야지 공개적으로 줬다가는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차를 태워서 딸 둘이를 이 버스 정류장까지 데리고 나오면서 자기가 중간에 앉고 딸 둘을 옆에 앉혀놓고 난 다음에 복도 때 돈을 가지고서 언니는 언니들을 콕 찔러가지고서 이러고서 나가지고 동생은 또 동생들을 콕 찔러가 이러가지고 자기 눈이 가재미 눈이 된대요. 그러면 형제들도 자기만 주는 줄 알고 그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공개적으로 편애를 해서 사랑을 해줘놓으면 한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감정이 생겼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 이거 참 잘못했습니다. 이 요셉과 요셉의 동생은 노년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 요셉하고 또 그 다음 요셉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귀하게 느끼고 다른 애들보다도 더 아름다운 채색 옷을 해서 입혔다. 그 당시에 여러분 물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채색 옷을 만들어 입히자면 굉장한 고가의 돈을 주어서 옷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열한 아들은 와서도 전부 다 목축하는 헐무리한 옷을 입었는데 요셉만이 채색 옷을 입고 참 이러니 그 열한 형제가 배가 안 아프겠습니까? 그것도 다 같은 한 어머니 배에서 남아서는 모르겠는데 배가 다 다른데 아버지는 같아도 배가 다른데 그래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서 이렇게 하는 것 도무지 눈이 아파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은사가 불평하였더라. 보십시오. 아버지가 특별히 편애를 하니까 다른 열 형제들이 요셉의 친동층은 그렇지 않겠지만 다른 형제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은사가 편하지 않습니다. 아주 불평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이 나중에 큰 사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사고라는 것이 대번에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그만 것이 모이고 쌓이고 모이고 쌓이고 해서 이것이 나중에는 한번 터질 때 크게 터지는 것입니다. 절대 어떠한 큰 사고가 한꺼번에 쾅 터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은 또 꿈꾸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굉장히 꿈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 물론 요 사이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은 그래도 요 사이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을 많이 하셨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 계속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거대한 계시는 아브라함에게도 늘 깊이 잠들었을 때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꿈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내로 취했더니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는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네가 이 여인에게 손대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그 순 안 믿는 아빌렘에게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지중해를 중심에 한 역사를 설명할 때도 꿈에 우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큰 우상, 머리는 황금이요, 몸은 은이요, 배는 동이요, 다리는 철이요, 발가락은 철과 흙이 시킨 역사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순수하게 안 믿는 이방인인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꿈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누님 미리암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으면 그 선지자에게 혹은 꿈으로 혹은 환상으로 말하거니와 모세하고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환상보다도 꿈이 더 하나님 계시가 증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꿈으로 말씀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환상 가운데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했지만 요셉에게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잉태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은 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었을 때도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기를, 헤롯이 아기를 찾으니 빨리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쳐라. 그 다음 애굽에서 또 있을 때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헤롯이 죽었나니라. 그러므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낳고 아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건 잘못 계시 받으면 큰일 나거든. 가장 중요한 계시를 주실 때 하나님은 꿈을 사용했습니다. 환상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음성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으로 모시고 갈 것과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 것과 이것을 다 꿈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특별히 하나님이 택해서 꿈을 잘 꾸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도무지 나는 꿈이 없어. 이 참 큰일 났어요. 저는 거의 잘 때 꿈을 안 꿉니다. 그냥 벽에 비고 잤다면 아침까지 깨어납니다. 그냥. 그러니 어떤 때는 하나님이여 나도 꿈으로 계시를 좀 주옵소서. 그래도 나에게는 도무지 안 주는데, 아, 우리 집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꿈을 주는데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꿈이 정말 맞아떨어져요. 놀랄만큼 꿈이 맞아떨어요. 그래서 난 우리 집 사람이 또 꿈꿨다 하면 내 간이 덜컥 내려앉아요. 와, 이거 또 무슨 꿈을 꾸어가지고서 내 잘못한 것 있는 것도 들춰내나 싶어가지고서 내 간이 덜컥 내려앉아요. 왜냐하면 내가 돈 문제 같은 거 생기면 우리 마누라 속이거든. 솔직한 말로 이 나이가 되면 그런 것도 안 속일 도리가 없어요. 일일이 다 고해 바치나 뭐 특별히 좀 생겨가면 보게도 다 숨겨놓고 내 쓸대로 쓰지. 혹시 꿈에 그런 거 발견했다가는 큰일 나거든. 그런데 희상하게 저는 그런 꿈이 없어요. 아무리 꿈을 꾸려도 꿈이 없는데, 교회 중대한 사건이 생길 때, 교회 아주 어려운 사건이 생길 때,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반드시 돌봐줘야 될 때, 이런 문제가 생기면 틀림없이 꿈을 꿔요. 틀림없이. 근데 사실은 기도는 내가 더 많이 하는데 나에게는 꿈을 안 주고 말이야. 별로 기도도 안 하는 사람에게 꿈을 주더라고. 그래서 이 꿈이란 것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는 것입니다. 다 꾸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이 있어. 요셉같이 그냥 꿈만 꾸면 맞아떨어졌다고 했는데, 그래,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는 일반적인 꿈과는 확실히 달라요. 왜냐하면 그 꿈을 꾸고 난 다음 꿈의 내용이 이미 심장해요. 무언지 모르게. 그 꿈이 보통 개꿈이 아니고 아주 이미 심장해요. 무언가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 이미 심장한 꿈이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할 때는
꿈에 뭐 천사가 온다든지 주의 종이 온다든지 이러한 일도 있겠지만 그런 천사나 주의 종을 통해서 오지 않더라도 그 마음속에 아주 이미 심장하게 꿈을 꿀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꿈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주는 꿈은 아닙니다. 마귀가 갖다 주는 꿈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갖다 주는 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꿈을 꾸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꿈을 잘 분별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또 중대한 사건이 있어 우리에게 꼭 깨닫게 하려고 하실 때는 여러분에게 꿈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요사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하는 간증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 보면 꼭 금식 기도원에 가서 이틀 내지 사흘 금식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꿈에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꿈에 내 병남을 받았다.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 하나님께서 너를 돌봐주었다. 이러한 꿈의 응답을 많이 받아요. 최근에도 우리 자매님 한 분이 그 남편이 직장을 잃었어요. 직장을 잃고 난 다음에는 막 아예 그냥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밤낮 술 먹고 집에 와서 그 부인을 때리고 막 있는 것 없는 것 다 두들겨 부숴요. 이러니 뭐 사람이 뭐 아예 걸레요. 근데 고등학교 등에 있는 아들이 있는데 아주 부모 말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반에서 늘 1등을 한 애인데 이 아버지가 술 취해와가지고서 막 어머니도 때리고 막 이 아들도 막 몽둥이로 내리 때리고 발길로 차고 공부하는 책상을 다 뒤엎어버리고 막 이러니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만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때부터 웃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래서 좀 태도가 이상하다지만 나중에 보니까 실성해버리고 말았어요. 정신 이상이 걸렸어요. 막 애가 학교도 안 가고 그러고 뭐 혼자 시죽시죽 웃고 그러고 사람 못 알아보고 완전 미쳐버렸어요. 나 그거 보니 참 희한해. 아들이 그렇게 실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눈독 깜짝하네. 계속 술 먹고 계속 집에 와서 개 패듯이 부인하고 아들을 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남편에게 시집 안 간 거 참 잘한 줄 아세요? 나도 똑같은 남자지만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기에 그 처자에게 자기가 돈 벌어서 못 먹이면 미안하다고 꿀 한 잔 빌기는 할 일이지 어디 가서 술을 그렇게 먹고 와서 그렇게 처자를 개패듯이 패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뭐 애는 완전히 낙심해서 미쳤지 집안은 풍지박신데 그래서 이 부인이 이제 남편은 막 저래가지고 죽든 말든 애는 살려야 되겠다 애를 다리고 그냥 무당집으로 점쟁이 집으로 온간대로 다 댕기니 점점 더 악화되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시킬 돈도 없지. 그런데 이웃에 있는 우리 구역장이 당신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에 나가자.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이제 사람 힘을 안는다. 그래서 그 부인이 교회를 따라 나와서 제 설교를 몇 주일 들었대요. 듣고 나니까 마음속에 무언가 빛이 보이는 것 같아. 무언가 우리 절망적인 가정에 살 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서 사흘을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아들 저 정신병 환자를 고쳐주셨어. 사흘째 되는 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만 너가 너 아들 정신병 때문에 부러지는구나. 낙심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계속 부르짖어라. 내가 너 아들을 고쳐주겠다. 꿈에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었어. 그래서 너무나 좋아가지고서 사흘 금식을 마치고 집에 턱 내려보니까 아들이 씻은 듯이 나와서 앉아있었거든요. 뭐 완전히 제정신이 돌아오고 깨끗이 나버렸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 남편도 너무너무 놀래가지고서 그래 그때부터 그 부인과 아들을 따라
교회를 지금 나오기는 나오는데 한 잔씩 먹고 나온답니다. 교회 나오는 것만큼은 변화되었는데 아직까지 교회 나오면서 한 잔 먹고 나오니 그 한 잔 먹고 나오는 거 좀 떨어지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이 왔습니다. 그 하나님이 꿈에 계시한 거죠. 꿈에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꿈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특별히 비상한 꿈을 꾸었다고 생각하면 생각해보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혹시 무슨 메시지를 주시지 않은가 생각해 볼 만한 일인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함해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왜냐하면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의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형들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꿈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그럼 누구라도 미워하게 돼 있어. 그 요셉이 그 밉살스러운 말을 했어요. 자고 난 다음 꿈을 꾸고 아침에 아마 밥 먹을 때 이야기했겠지. 쫙 다 모여서 밥 먹는데 형 내 말 들어 내 말. 내가 주님께 굉장한 꿈 꾸었어. 그렇지 않더라도 채색을 입고 금방지게 날 때니까 안 입고 이렇게 짜게면 돼. 꿈을 꾸어야 되겠네. 그래 무슨 꿈을 꾸었어. 밥 먹다가 말고 다 쳐다봅니다. 들어봐. 지금 꿈에 꿈을 탁 꾸는데 우리가 다 밭에 나가서 밀을 뱉지 않아. 밀을 뱉는데 형들도 밀을 베고 나도 밀을 베서 단을 묶는데 아 내 단이 탁 서지 않아. 그래서 주문 눈을 휘둥그러. 아 그런데 형들의 11단이 쫙 내 단을 둘러서지만 내 단을 향해서 전부 절을 하지 않아. 절을. 그러니까 뭐 어쩌고 어째 이놈아. 그래 네가 그럼 우리의 왕이 된다고. 밥맛 다 떨어졌다. 숟갈 놓고 참 별난 꼬라지 다 봤네. 참 아버지가 지를 특별히 사랑하고 채색옷을 만들어주고 좋아하니까 이게 엉덩이에 뿔이 나도 이거 풀 수가 있지. 그래 아 지단이 가운데 서고 우리 단이 다 둘러서서 절을 하더라고. 그래 지가 우리 임금이란 말인가. 참 더러워 못 살겠네. 어디 참 억울해서 살겠나 온갖 말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 꿈이 심상치 않은 꿈 아니요. 그렇지요. 보통 이런 꿈 안 꾼다고요? 이거는 꿈이 심상치가 않아요. 요셉의 단이 가운데 서고 열한 형제의 단이 주위에 둘러서서 절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심상치 않게 미래를 예언해 주는 꿈입니다. 그건 불이 날래 불이 날 수 없어요. 이런 꿈을 지금이라도 누가 꾸면 그거는 심상치 않은 꿈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미래를 예언해 주시는 꿈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꿈을 이제 한 번만 꾸면 좋았는데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또 꿈을 꾸었어요. 한 번만 꾸었으면 될 건데 두 번 또 꾸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어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게 이제 더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날 또 어느 날 아 형들 나 꿈꾼 거 들을래? 뭐 또 꿈을 꾸었어? 그럼 너는 뭐 꿈쟁이냐? 아 그러나 형들 들어봐. 밤에 내가 탁 보니 하늘을 쳐다봤잖아. 꿈에 좀처럼 하늘을 쳐다보고 해와 달과 별 보는 꿈 좀처럼 못 구워요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을 쳐다보면 그 참 좋은 꿈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 내가 꿈에 하늘을 쳐다보니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쫙 서니만 날 위해서 저를 굽신하더라. 이건 이제 한술 더 떴습니다. 왜냐하면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고 열한 별은 형제들이니까 아버지 어머니와 열한 형제가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형들이 들을 때 이제는 완전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약하고 나쁜 놈인데 그렇지 않더라도 미운 데다가
해와 달까지 절을 하더라고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조차 모욕했다. 아버지 어머니조차 너를 향해서 절을 한다 말이야. 이는 고약한 놈의 자식. 이거 가만히 둘 수 없다. 이건 뭐 우리가 달라들어가지고 몰매를 때린지 해야지. 이게 아버지가 너무 응식바지로 길러가지고서 이렇게 예의 범절이 없는 놈이 어딨냐. 아유, 형들에게 그냥 분위기가 흠상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중간에 뛰어들었어요. 그가 그 꿈으로 부여에게 고함해 아비가 그를 꾸짖고 아버지가 대신에 꾸짖습니다. 그 내버려뒀다 놨으니까 아버지가 예, 이놈! 이놈이 두고 보자니까 희한한 꿈을 다 꾸네. 고약한 놈. 어디라고? 아버지, 형들 앞에서 그런 꿈을 꿨구나. 나쁜 놈. 꿈을 꾸었더라도 속으로 가만히 감춰주지. 그게 이래 말은. 그 아버지가 말을 해야 돼요. 아버지 그렇게 안 꾸짖으면 이제는 몰매 맞습니다, 형들에게. 그 아버지는 그 요셉이 맞을까 싶어가지고서 아주 정색을 하고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너희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말을 듣고 형들은 아이고 깨소금 맛이다. 아이고 고소해라. 그 일찌감치 아버지가 저렇게 질을 좀 드려야지. 그래 아버지가 응석바지를 받아주니 저 모양 아니야. 오늘이야말로 아버지 노릇하신다.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형들의 분노는 그쳤습니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아버지는 그렇게 입술로는 꾸짖으면서 속으로 야, 그 참 보통 꿈이 아니라구나. 그 무언가 요셉 앞에 큰 일이 일어나겠구나. 아버지는 그것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두 번 따라 꿈을 꾼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두 숫자는 정인의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재판할 때 반드시 두 증인 이상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예수께서 복음을 증가하라 보낼 때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이 둘 숫자는 증인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 그런 꿈을 꾼다는 것은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역사도 하나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는 다니엘에게 짐승의 모습으로 똑같은 역사를 두 번 보였잖아요. 이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그것은 두 숫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에게 이것을 보여준 것은 틀림없이 나중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세상을 떴지만은 형들이 다 내게 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한다. 틀림없이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 미리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마음속에 꿈이 있고 환상이 있으면 어떠한 역경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꿈이 없고 환상이 없으면 어려운 역경에 부딪히면 절망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미래에 큰 시련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이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꿈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큰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큰 시련을 통하게 합니다. 그것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개의 축복을 주려면 10개만 지금 깨뜨리고 20개의 축복을 주려면 20개만 지금 깨뜨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뜨릴 때 여러분 이렇게 쓰다듬어지면서 깨뜨려라 깨뜨려라 이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뜨릴 때는 원수에게 맡깁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뜨릴 때는 반드시 깨뜨려야 축복을 줍니다. 우리를 깨뜨리려고 할 때 친구에게 안 맡깁니다. 우리의 원수의 손에 우리를 맡깁니다.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 맡았으면 여러분 쓰다듬어 주겠습니까? 여러분 안고 뽀뽀해 주겠습니까? 원수가 여러분 맡으면 핥힙니다. 열 발톱으로 열 손가락으로 핥혀요. 물고 찢어요. 짓밟아요. 그 어느 정도 살려놓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 전에는 원수중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받는 것이 힘들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서 깨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 안 해줍니다. 믿음이란 반드시 깨어진 자리에 믿음이 생기는데 그런 믿음을 주려면 반드시 원수를 통하게 돼요. 가벼운 믿음은 가벼운 원수, 중간쯤 믿음은 중간쯤 원수, 큰 믿음은 큰
시험을 당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그 원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 달라는 말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도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지금 많이 받는데, 하나님이 한국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36년 동안 일본 사람에게 짓밟히고 거기에서 일어난 우리를 6.25 사변에 여러분 공산군에게 박살이 나도록 짓밟혔습니다. 그래 깨뜨리고 난 다음 이민족이 천부 여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1천만의 성도가 주님 앞에 나오고 계속해서 이민족이 무너져서 하나님께 올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막 아시안 올림픽이니 세계 올림픽이니 경제 부흥이니 하고 막 주님께서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물과 불을 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광활한 대지 위에 세웠다고. 물과 불을 통하지 않고는 축복이 없어요. 저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 큰 것 달라고 이제 안 할래요. 이제 나는 이제 국민일보로서 끝났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하나 시킬 때마다 그 앞에 원수의 손에 나를 맡깁니다. 원수의 손에 맡겨요. 원수가 맡아가지고서 얼마나 핥히는지 그 핥힌 사람은 가슴에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주신다. 그러므로 저기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받으러 가는 데는 계곡을 지나가야 돼요. 그 계곡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 계곡을 지나가지 않고는 그 축복의 언덕에 도착하지를 못해요. 요셉은 장차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온 애굽 사람들을 다 구원할 뿐이라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자기의 열한 형제들을 다 살리고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큰 위치에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하여금 원수의 손에 요셉을 맡게 됩니다. 원수의 손에서 요셉이 아예 그냥 박살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꿈이 그 마음속에 주어지지 않고는 통할 수 없어요. 원수의 손에 짓밟힐 때 절망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언제나 축복을 주시길 때 먼저 여러분에게 꿈이나 환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반드시 꿈을 주든지 환상을 주든지 말씀을 깨닫게 하든지 마음속에 먼저 은혜를 팍 주세요. 은혜를 팍 주셔가지고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 그래 이 은혜 이대로 된다. 그러나 이제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은 원수의 손에 하면 통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올라가시기 전에 어디에 올라갔죠? 예? 갈보리 산에 올라가기 전에 무슨 산에 올라갔댔습니까? 예? 변화산에? 무슨 산에? 겟세마네? 겟세마네는 갈보리 산이지 뭘 그래요. 겟세마네 동산이나 갈보리 십자가나 거의 같은 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과 갈보리가 있기 전에 주님이 변화산에 먼저 올라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보리 산에 올라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오르기 전에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갑자기 그 모습이 변하듯 찬란한 영광 중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가지고서 예수님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긁어주고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미 변화산상에서 그 영광스러운 변화를 체험하시고 하늘에서 사자가 와서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자인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부활할 것을 미리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상이 있었기 때문에 갈보리산을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지 않으셨으면 그 갈보리산의 그 무섭고 고통스러운 고난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 절망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처절한 절망이 다가와도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 사자로 와서
이것을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 부활의 영광이 다가오고 인류 구원이 다가온다는 메시지를 꿈을 먼저 얻었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바라보고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즐거움이 먼저 있어야 고통을 참습니다. 즐거움이 없이 고통만 다가오면 죽어버립니다.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어야 고통을 견디고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여러분께서 성령이 충만하여 마음의 황홀감을 받아야 마음의 큰 기쁨을 얻으면 그 다음 세상에 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서 기쁨을 하나도 얻지 못하고 늘 세상에서도 얻어맞고 교회 가서 목사에게 또 얻어맞고 여기 가도 얻어맞고 저기 가도 얻어맞고 그래가 영 버림받은 사람처럼 돼가지고서 고난이 다가오면 그대로 뻗어지는 거예요. 못 견디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마음속에 기쁨을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기쁨을 얻으면 그 기쁨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변화산상에서 얻은 그 큰 기쁨 때문에 그가 갈보리산에서 당한 그 고난을 능히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 이거 없이는 못 살아요. 여러분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60만 성도를 제가 여러분 모시고 나가려면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종종 기쁨을 체험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 속에 엑스타시 그 황홀한 기쁨 이런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그 다음에 다가오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걸머쥐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그 기쁨의 체험이 없이는 얼마 있지 않다가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성령 충만히 받고 마음의 기쁨을 넘치게 얻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가 이기고 이 시대에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기쁨을 주지 못하면 그 교회는 사명을 다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노니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기쁨이에요. 기쁨을 얻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기쁨을 얻지 않고 고난을 이겨나갈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면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만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난 오기 전에 기쁨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을 먹고 그 다음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요셉에게 먼저 11단이 절하는 것과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그 찬란한 꿈을 주십니다. 요셉의 마음이 기쁨이 넘쳤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가정에서는 내가 우리 가정에서 제일이 된다. 내가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간다. 내가 이 가정의 왕이다. 그 꿈을 주고 난다. 그 다음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원수의 손에 맡겼습니다. 요셉이 그 다음 13년 동안 여러분 보디바르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그 종으로 짐승과 같은 대접을 받다가 그때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처절하게 얻어맞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감옥에 쳐넣 한번 들어오면 죽었어야 나오는 시위대들 감옥에 쳐넣 그 원수의 손에 처절한 절망에 들어갔는데 요셉이 이겨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거기 들어오기 전에 먼저 그 마음속에 꿈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뭐 온갖 곳에서 물고 찍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어도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꿈이 있다. 우리 대한민국을 복음화하고 우리 세대에 우리 아시아와 세계 복음을 전가하는 이 찬란한 꿈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꿈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현실의 고난을 기쁨으로 참고 견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꿈이 없으면 우리 이겨나가지 못해요. 이런 꿈이 있기 때문에 이런 큰 기쁨과 꿈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역경이 다가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할렐루야. 12절에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해 대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게 이제 아버지가 잘못한 일이죠. 잘못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더라도 형들이, 그것도 친형제가 아니고 배달한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분통이 터지는데, 그래 그 당시에는 인적도 드문 차산에 풀을 찾아 한번 양떼를 몰고 나가면요, 봄에 양떼를 몰고 나가면 봄 다 지나고 여름 지나고 가을이 되어야 그 다음엔 양떼를 몰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한여름 내내 풀을 찾아 이곳에서 저곳으로 떠나듭니다. 그게 목동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다 양떼를 몰고 나갔는데 그 산중에 동생 보고 형들의 안부를 묻고는 아버지가 궁금하지요. 아버지 자식들이 다 나가서 봄에 나가서 한여름 지나고 가을까지 들에 있으니까 그 안부가 늘 듣고 싶지요. 그러므로 요셉 보고 갔다 오느라. 그런데 열 아들은 다 목당으로 보내면서 요셉은 아버지가 딱 끼고 안 보내거든. 너는 너무 귀한 아들이니까 나하고 먹고 나하고 자고 채색을 입고 집에서만 있자. 그래서 요셉과 요셉의 동생만은 딱 데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에서 낳은 두 아들은 집에 딱 데리고 있고, 그 다음에 레아나 첩들에게 낳은 애들은 막 죽으면 죽지 어떻게 하노? 너희들은 목축이라 해라. 그러니 이 벨이 안 나올 거면 아무리 우리 친아버지라도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자기의 처음 아내, 둘째 아내지, 레아, 라헬. 라헬의 낳은 두 아들만 집에 데리고 있고, 그 다음에는 전부 다 목축하러 보내니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냐고 마음에 삐뚤어지는데, 그게 요셉을 산에 보내면 그 요셉을 그래 성한 몸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그건 사지로 보내는 거예요. 그 야곱이 너무 자기 마음만 믿고 내 자식들이 그렇게 하겠느냐 그랬지만은 아버지하고 아들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형제는 친형제라도 서로 이해가 부딪히는데, 하물며 배달한 형제야 그것은 남보다 더 무서운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것입니다. 남이 차라리 낫죠. 배달한 형제 간의 시기와 질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양을 이리떼기로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며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가로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요셉이 들에 가서 이리 찾고 저리 찾고 뛰어내기니까 그 길을 가던 사람이 넌 누굴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아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 그들을 만나니라. 그래서 요셉은 형들 찾는다고 세겜에서 방황하다가 어느 나그네의 말을 듣고 도단까지 음식을 들고서 형들을 찾아갔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자 보십시오. 저 꿈쟁이가 온다. 저놈 죽여버리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참 요 좋은 말을. 그 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형들은 하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은 현실보다 강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꿈이 있으면 하나님이 꿈을 넣어주면 누구도 그 꿈을 빼앗지 못합니다. 이 현실은 제3차원의 세계면 꿈은 제4차원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 3차원은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지는 이 물질 세계입니다. 꿈은 그 3차원 세계보다 높은 4차원의 세계입니다. 차원이 높아요. 그러므로 낮은 차원이 높은 차원을 못 죽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하고 꿈이 있는 사람하고 부딪히면 꿈이 없는 사람이 집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3차원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속에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이 꿈이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되 안 죽여집니다. 왜?
4차원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통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꿈이 있는 사람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꿈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는 꿈이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죽여지나요? 안 죽여집니다. 성경은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넣어주고 난 다음에 사용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꿈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 민족을 복음하겠다는 벅찬 꿈을 가지고 있고 이북과 저 중공과 저 아시아 대륙과 세계를 복음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여 명의 선교사를 이미 내보내고 우리 한국에 매일같이 라디오 방송을 하고 13개 텔레비전 방송을 들어서 텔레비를 하고 일본에 텔레비 방송을 하고 미국과 유럽에서 텔레비 방송을 하고 세계를 우리의 교구로 삼고 나아가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꿈이 있는 이상은 아무리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다른 교파에서나 두들겨도 안 죽습니다. 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지만은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요셉의 케이스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 그저 밥 먹고 일이나 하는 그러한 동물적인 3차원의 세계 속에서만 살았지만은 요셉은 비록 아버지의 총애를 받기는 받았으나 그러나 그 마음속에 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도 요셉을 볼 때 보통 사람을 안 봤습니다. 저 꿈쟁이 온다. 저 꿈쟁이 온다. 늘 꿈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꿈쟁입니까? 보통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꿈이 없으면 여러분은 큰일 나요. 여러분 무슨 꿈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꿈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 말씀해서 내게는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고 천국이 임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 꿈을 말한다. 그러므로 나는 꿈쟁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납니다. 예수님이 강림하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이 영화롭고 장엄한 꿈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 그러므로 우리는 꿈쟁이들입니다. 이 꿈이 있기 때문에 이 꿈을 안 꾸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다 멸망해버려도 이 꿈을 꾸는 꿈쟁이들은 천당으로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꿈쟁이들은 천당에 올라가는데 꿈을 안 꾸는 사람은 천당에 못 올라가요. 교회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꿈을 안 꾸는 사람은 천당에 못 올라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그건 틀림없이 올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 저 꿈쟁이들이 꿈을 꾸는 것이 이루어지는가 보자. 저 교회에 가서 꿈을 꾸는데 우리 보기에는 우습는데 저 꿈쟁이들이 꿈을 꾸는 것이 이루어지는가 보자. 이루어지고 말고요.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으로 심어준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역경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고난 다가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꿈을 가진 사람은 이 시험과 환난을 이깁니다. 핍박도 죽음도 이깁니다. 이 꿈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말합니다. 자, 저 꿈쟁이가 온다. 우리 잡아서 죽여서 구덩이에 파묻어버린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아버지에게 보고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러나 요셉 속에는 꿈이 웃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꿈이 이긴다. 꿈이 이긴다.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해도 꿈이 이긴다. 여러분께서 꿈을 가지십시오.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게 내가 미국 가서나 외국 가서 늘 하는 말인 것입니다. Have a dream. Dream will make you. 그게 조용기 목사가 만든 명언이라고요. 꿈을 가져라. 꿈이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희한하게 우리 꿈꾼 대로 그대로 싹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루벤이 듣고, 루벤은 제일 마층입니다. 그래도 마층이 제일 나아요.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죠. 루벤이 제일 마층인데 아무래도 마지가 제일 아버지의 뜻을 알죠. 루벤이 죄는 짓기는 지었어요. 왜냐하면 루벤이 자기의 서모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아버지 첩하고 동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놈 괘씸한 놈, 그럼 네가 아버지의 첩을 갖다가 취하더니 그럴 수 있냐. 그래서 아버지가 괘씸하게 느꼈지만 그러나 맏아들이 제일 아버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별 도리가 없어요. 나도 우리 집에 맏아들인데 내 생각에는 우리 형제들 중에 내가 내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와 자청 같지만 늘 마음속에 저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것이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아요. 늘 기도하고 늘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맞이라는 것은 그런 마음의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여기 루벤이 제일 말하드리기 때문에 혹시 요셉을 죽이고 나면 그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통곡하고 슬퍼할까. 그건 이거 못할 짓이다. 아무리 요셉을 믿지만 아버지 때문에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동생들을 달랩니다. 말하기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이게 벌써 꿈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꿈이 살아서 그 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맏아들에서 요셉을 죽이지 말도록 하는 것입니다.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이것은 벌써 꿈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벌써 루벤이 제일 마청이면 그 죽일 거 없다. 그 광야 마른 구덩이에 던져넣고 우리는 가자. 그러고 난 다음 자기 나중에 몰래 와서 건져서 아버지에게로 돌리려고 그렇게 마음을 작정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벌써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것을 하나님 꿈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계계를 세우고 죽이려고 해도 벌써 하나님 꿈이 그것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던져 넣었지만 마침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어요. 물 없는 메마른 구덩이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참 무정하지요. 그 동생이 가져온 음식을 잡아가지고서 동생은 구덩이에 집어 던져 넣어버리고 음식은 야 이거 맛있다. 꿈쟁이가 가져온 맛 음식 더 맛있다. 그들 생각에는 이제 꿈쟁이 이제 꿈을 다 빼앗았어요. 옷도 다 빨가벗겨버리고 그 다음에는 가져온 음식도 다 빼앗아버리고 꿈쟁이가 완전히 빈손 들었지만은 그러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꿈이 있다. 꿈이 겉에 있는 것 다 빼앗겨도 속에 꿈은 빼앗을 수가 없다. 여러분께서 다 잃어버리더라도 속에 꿈을 잃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한 개인이나 민족이 꿈을 잃어버리면 그건 끝장났어요. 그가 지금 아무리 손에 무엇을 많이 쥐고 있다더라도 꿈을 잃어버리면 그건 끝장난 사람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끝장났어요. 꿈이 없는 학생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논평이 달고 울려댕깁니다. 꿈이 없는 남자는 술망쟁이가 되고 방탕합니다. 꿈이 없는 여자는 치맛바람을 날리면서 놀러댕기다가 망합니다. 꿈이 없는 민족은 서로 물고 찍고 싸우다가 망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꿈이 없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여러분 자녀들 기를 때 그 좀 공부 못해도 좋아요. 좀 게을러도 좋아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꿈이 없으면 그게 절단입니다. 꿈이 있으면 그 꿈이 나중에 아주 채찍을 가해서 열심히 나중에라도 공부하게 되고 애쓰게 되고 힘쓰게 됩니다. 그러나 꿈이 없으면 밤낮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내일도 그뿐 모레도 그뿐 바람 부른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그러고 삽니다. 그 꿈이 없으면 부모들이 가슴을 치지요. 야, 이놈의 자식아 이럴 수가 있느냐.
지내다 보니까 자식이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아버지가 이 노동을 해서 애 공부를 시킵니다. 하루 종일 중노동을 하고서 그 아들에게 소망을 두고 공부를 시킵니다. 이놈이 그냥 공부를 안 해요. 학교 가서 싸우고 나쁜 짓은 다 골라가면서 하고요. 한 아버지가 노동장에서 도는 그 아가 학교에서 퇴학을 맞고 들어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엔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퇴학을 맞고 들어와서 가출했다.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농약을 먹고 자살했습니다. 젊은 아버지인데. 그 자식에게 아버지는 꿈을 두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꿈은 예수님께 뒀으면 자살 안 할 건데 아버지는 그 꿈을 그 자식 아들에게 뒀어요. 그래서 그 중노동을 하면서도 이 아들이 자기의 소원을 풀어줄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못 나가지고서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가출을 하니까 아버지가 꿈이 깨지니까 사람이 꿈을 잃어버리면 죽은 겁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노동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으니까 자살해버렸죠. 그러나 꿈이 있으면 그 꿈이 기쁨을 갖다주고 그 꿈을 계속해 싸워서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라스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을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이것은 아라비아 대상입니다. 아라비아 대상들이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그 먼 사막을 걸어서 애굽에 가서 그걸 팔고 그 다음 또 돌아와서 또 장사하고 하는 이런 장사꾼들이 아주 때를 지어가지고서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낙타 등에 타고서 뚝벅뚝벅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은익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이제 꿈이 점점 이끌어갑니다. 꿈을 가지라. 꿈이 너를 인도하라. 꿈이 이제 이끌어갑니다. 국무총리가 될 곳으로 이끌어가는데 여러분 희한하게 보십시오. 이 요셉이 애굽에 가서 가장 높은 국무총리가 될 사람인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려고 타고 간 말은 고난의 말이었습니다. 영광으로 이끄는 말은 고난의 말인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영광으로 가는데 금수리를 타고 안 갑니다. 영광으로 가는 길은 고난의 말을 타고 간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고 천국을 이룬 영광스러운 이것을 이룬 데는 십자가를 타고 예수님이 가셨다. 그러므로 요셉은 지금 애굽으로 가는 길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지금 이것이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지금 17살이지만은 13년 후에는 애굽에서 가장 높은 국무총리가 된 거죠. 이 영광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고난의 길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빨가벗기고 형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대상들에게 묶여가지고서 종으로 팔려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 우리 환경이 아무리 거세고 어려울지라도 마음속에 꿈이 있으면 그 꿈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에 꿈이 없으면 안 되지만 꿈이 있으면 꿈은 그 환경을 전국에는 변화시키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여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다. 그들 생각에는 애굽으로 팔아버리면 뭐 지척이 천리라 다시는 요셉이 살아서 못 돌아올 것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애굽으로 일단 가고 난 다음 두거나 종으로 팔렸으면 뭐 이제는 희망 없다. 옛날에 종은 오늘날 꼭 짐승과 한 가지입니다. 짐승과 같은 가치밖에 없습니다. 때 미디안 사람 상구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그 상구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 은 20개라는 것은 바로 종을 파는 값입니다. 종을 주고 사고 파고 할 때 평균 은 20양을 주고 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20을 받고 팔았지 않습니까? 그때 가룟 유다가 돈 벌려고 파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욕하려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로마를 다 통치하고 자기들이 다 장관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고 하니까 너무 분통이 터져가지고서
예수님을 잡아서 팔 때 은 20냥에 팔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종으로 팔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판 값이 은 20냥입니다. 절대로 돈 벌려고 파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욕해가서 종으로 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이제 종으로 팔리고 난 다음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무들을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적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자, 루벤은 아마 밥 먹다가 또 마청이니까 짐승떼들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짐승 좀 보러 갔습니다. 그 짐승 보러 간 역에 요셉을 끌어내서 은 20냥을 받고 팔아버리거든. 그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를 내다보니까 요셉이 없는지라. 그는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와서 가로대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 형은 형입니다. 또 애가 없이 동생들이 와서 옷을 찢고, 야 이놈들아, 요셉이 없어졌다. 이 틀림없이 사고하라. 이제 나는 어떻게 하노? 내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가노? 아우들에게 와서 가로대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수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즉시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참 고약한 놈들은 고약한 놈들이야. 고약한 놈들이야. 그 요셉을 팔아먹었으니까 자기들에게는 아버지가 편애하는 자식, 꿈꾸는 자식 없으신 속이 시원하지. 그렇게 원수를 갚으려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나 아버지에게 타당한 이유를 정하기 위해서 그때야 들판에 짐승 많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채색 옷을 염소를 잡아서 그 피에 범벅을 만들어가지고 아버지에게 보라니, 아버지가 보니까 야 이놈이 가다가 짐승에 물렸구나. 그건 뭐 타당히 그렇게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기억 속에서 요셉을 죽였습니다만, 아무리 기억 속에서 요셉을 죽여도 요셉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 제4차원의 세계가 있는 이상 3차원의 세계가 4차원의 세계를 멸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4차원의 세계는 3차원을 변화시켜서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꿈은 고통의 수레를 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은 편안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은 고통의 수레를 타요. 여러분 마음속에 꿈이 오면 그 꿈은 고통의 수레를 타고 그 다음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대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짐승에 찢겨 죽었다는 증거로서 피 묻은 옷을 보내니 그 요셉이 마음이 얼마나 안 됐겠습니까? 그건 뭐 형제들이야, 그 배달한 형제가 뭐 형제 죽은 것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옷을 찢고 배옷을 갈아입고 그 아들을 위해서 통곡을 하고 음식을 먹지 않고 웁니다.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서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내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는 울면서 그 아비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도 죽어서 내 아들이 있는 곳에 가겠다. 이제 내가 더 살아서 뭐하겠느냐. 머리가 백발이 되도록 내가 살았는데 내 아들이 날보다 먼저 가다니 이럴 수가 있느냐. 나도 죽었어 내 자식이 가겠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효가 부모 앞세워 놓고 자식이 먼저 죽는 겁니다. 가장 큰 불효가 자식이 부모 앞에 죽는 것이 가장 큰 불효입니다. 그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이 죽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의 그 고통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 계시거들랑 아무리 죽고 싶어도 부모 죽고 난 다음 죽었어요. 부모 앞서 죽는 것은 그건 아주 몰상식하고 몰이해하고 아주 못된 놈입니다. 언제나 부모님 세상 뜨게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이야 뭐 지 죽고 싶으면 죽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할 일이지. 부모 앞서서 죽는 것은 아주 못돼요. 그건 못할 짓입니다.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이젠 요셉은 팔린 시였습니다. 벌거벗겨서 끌려가서 노예시장에서 자, 이 중동에서 가져온
노예요. 보세요. 이빨을 한번 보세요. 튼튼하죠? 아, 이빨도 괜찮아요. 눈도 괜찮고요. 이 몸도 괜찮아요. 이 값이 나가요. 이 적어도 50냥은 될 거예요. 사세요. 그래서 노예시장에서 요셉이 시위대장 보디바르의 집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이제는 그 호사스러운 요셉이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의 험한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깨지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은 그냥은 안 깨집니다. 호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이 깨어지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 주일날에는 깨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걸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어요. 그냥 깨어진다 깨어진다니까는 뭐냐 하지만은, 여러분, 사람이 깨어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겉은 똑같은 사람인데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깨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번 주일 설교를 기대하시라. 그 하나님이 요셉을 깨뜨리기 위해서 13년의 세월을 무자비하게 깨뜨렸습니다만, 그러나 미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을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꿈이 오고 고통이 다가오는 것은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깨뜨리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데 고통이 다가오면 이건 사탄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데 고통이 다가오더랑 이 고통은 끝까지 싸워 물리치십시오. 아무 꿈도 없는데, 뭐 큰 좋은 일이 일어날 꿈도 없는데 고통이 다가오면 이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이건 물리치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큰 꿈이 있는데, 좋은 일이 있을 계획이 있는데, 그런데 고통이 다가오더랑 이건 사탄이 보내는 거 아닙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레를 보낸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의 수레를 보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꿈을 이루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타고 가는 수레는 고난의 수레인 것입니다. 행복의 편안한 수레가 아닙니다. 눈물과 고통과 처절한 괴로움의 십자가 고난의 수레를 타고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수레를 타고 가면서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죽고 하나님 큰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가면서 갑니다. 마치 누에가 고치 속에 들어가서 나비가 되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은 고난이라는 고치 속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나비가 되어 나오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고난의 고치 속에 들어갔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13년의 기나긴 고난의 터널을 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요셉이 그 이후로 살아온 긴 인생을 생각하면 13년의 고난은 잠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웃음이 다가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안고 돌아오리로다. 반드시 고난 울음이 울면서 씨를 뿌린 일이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난 다음에 진정코 큰 즐거움이 마음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유념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고난 전에는 꿈을 주신다. 그 꿈의 큰 기쁨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또 고난의 수레를 타고 가야 반드시 영광의 축복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므로 반드시 고난다고 한다고 다 나쁜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